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 길에서 가끔 제가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3프로 김프로라고 알아봐 주시고, 오늘도 뭐 지나다다 보니까 몇 분이 인사를 하셨는데, 오늘 초대 손님과의 인연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였나요? 작년인가요? 여의도 어디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더라고요. 이어폰에서 바로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결에 반갑게 악수를 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실력 있고 유망한 IPO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문자를 몇 번 주고받다가 어제인가요? 그제 생각해보니까 올해 굉장히 핫한 아이템 중에 IPO가 있었죠. 공개 모집, 공모 시장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리뷰해보고 내년 시장을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국내 1위 증권회사죠. 미래에셋테오의 IPO 본부 조인직 이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만났죠? 네, 저 굉장히 우연이었는데. 네.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좀 필연적으로 이제. 아,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리고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던데.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또 이런 자리 또 불러주셔서. 아,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사실 한두 차례 저 연락을 하시면서, 또 미래에셋테오에도 뭐 제 지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실력파 IPO 전문가라고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IPO만 지금 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뭐 이제 저는 이제 해외 법인을 좀 있었고요. IPO만 네. 따진다 그러면 조금 10년이 좀 넘는 10년 이상. 예. 해외 법인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 동경 사무소장을 했었고요. 예. 이전 그 이후에 이제 홍콩 법인에서도 좀 아유, 글로벌 인재시군요. 예. 근데 IPO만 특화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예,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3프로에도 주로 그 시장을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주로 그렇죠.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장도 많이 보지만 저는 예. 이제 주로 딜을 직접 이제 딜 소싱부터 해서 딜 던까지 이제 하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발행 업무, 언더라이팅을 네. 이제 시작부터 완료까지 하는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IB 실무를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사하고 해서 컨택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예. 자문을 이제 마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는 IPO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거래소, 한국 거래소의 어떤 이제 또 좀 벽을 뚫어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 알려지기로는 뭐 80% 뭐 90%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이제 처음에 잘 이렇게 받아서 가는 게 네. 뭐 한 3분의 2 정도 될까요? 뭐 네.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 한국 거래소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금융감독원의 대관을 좀 통해서 그 이제 공모 절차를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하고 금감원 절차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절차를 또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 세일즈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일단 기업 공개를 할 만한 회사를 쭉 관리해 가지고 뭐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미래에셋테오도 예. 들어가고 뭐 또 한투증권도 들어가고 NH투자증권도 들어가고 해서 아, 저희 주관사 주세요 해가지고 따든지 아니면 공동주관사를 하든지 딱 시작하면은 거래소 가서 또 승인 절차를 대행해 주셔야 되고 맞습니다.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어프로 나면 금융감독원에 또 이 서류 내고 또 어프로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하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지점이나 이런 데 통해서 개인 투자 자금도 유치하셔야 되고 그게 한번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통상 어느 정도 뭐 큰 회사 작은 회사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2년 이상은 걸리는 작업이라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보통 아무리 못해서 한 1년 반 정도 전에는 이제 네.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듀딜리전스를 좀 해보면 상장이라는 게 이제 새로 이제 듀딜리전스라는 게 실사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새롭게 이제 주주를 맡는 데 있어서 필요한 네. 게 꼭 뭐 외형적인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예. 요즘에 이제 가버넌스 기업 가버넌스 내부 통제 이런 점을 굉장히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심도 있게 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컨설팅해서 많이 정비를 해드리는 시간까지 하면 예. 사실은 그 거래소에 심사 청구를 해서 공모가 완료되는 시간까지 물리적으로 한 7개월 정도 걸리고 그 앞으로도 한 자문에서 뭐 체제를 좀 바꾸는데 아무래도 바꾸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또 바꿔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거의 제일 짧은 타임프레임이 한 1년 반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뭐 반면에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뭐 3년 4년 걸리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죠. 이제 반면에 지금 대기업 중에 아주 준비가 잘 되신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상장사에 준해서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 반년 정도 안에 네. 끊을 수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충 배경 설명은 이제 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IPO 시장 리뷰와 전망인데 어떤 순서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단 올해 굉장히 지금 핫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근데 이제 조각조각 많이들 뭐 그 정보가 나왔었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올해 상장 공모 시장을 좀 리뷰를 해드리고 그다음 내년도도 굉장히 이제 핫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내년도 시장도 조금 예. 그 전망을 좀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공모 청약 제도가 내년부터 이제 바뀌어서 좀 바뀌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자본금,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만이 이 리그에서 이 시장에서 네. 좀 그 청약을 좀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바이오팜이나 뭐 그 카카오 게임즈나 뭐 1억을 넣어서 뭐 5주를 받았네, 10주를 받았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억이 없어도 그냥 거의 돈을 내지 않아도 이제 그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의지가 있으면 그 주 공모주를 받을 기회가 생겼다. 이제 이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제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 위주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자, 그러면 국내 IPO 2020년대 동향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예, 지금 그래서 자료가 준비가 돼 있죠? 예. 띄워 주시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한 2015년 정도부터 해서 네. 거의 이제 코스닥은 한 100개 정도를 건수로 보면 상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 6년 새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제 MB 정권 뭐 그 전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 벤처 기업에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모태 펀드나 성장 금융에서 계속 이제 그 돈을 좀 피딩을 해주고 벤처 예. 기업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엑시 창구로서 상장 시장 굉장히 이제 활성화를 해왔습니다. 한 5, 6년 네. 됐죠 이미.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공모 규모인데 한국 코스닥이 이제 저도 이제 해외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그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공모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집계하는 걸 보면은 이제 100주에 밀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최소한 1,200억, 1,000억 이상 정도 되는 공모 규모가 되는 것만 이제 일종의 약간 찐 IPO로 따져가지고 네. 이제 그 액수라는 게 따지거든요. 그게 네. 그렇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유가에서 뭐 진짜 기업 이제 재상장 이런 거 말고 한 6개 정도 했고 유가지 예. 코스피는 예. 이제 코스닥이 이제 오늘 이제 보도 자료가 어제 나왔었는데 103개 정도 그래서 110개 정도 했는데 아니 작년에요? 올해요? 올해 예. 110개나 기업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와. 어색하신데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 이제 스펙이라 그래서 특수 목적회사 돈통 우회 상장하는 거 그런 게 한 이제 20개가 좀 되는 게 예. 있고 그런 거 빼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이랑 비슷한데 이제 그 여기도 원래는 2005년부터 제도가 도입됐지만 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에. 적자나더라도 맞습니다. 이제 그 특례 입학 같은 그걸 뭐 테슬라 상장이라고 그러는가요? 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그 전 분기 직전 사업년도에 이익 미실현이 됐을 때 예. 이익이 안 나고 이번에 이익이 나면 그건 이제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꼭 기술 상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기술 상장은 이제 정말로 기술만 옛날에 이제 저희도 대학 들어갈 때 진짜 영어만 잘하면 갈 수 있었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을 정말 좋은 기술이다 그러면
그 국책연구원이나 뭐 이런 그 신용평가기관에서 두 개에서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네. 뭐 싱글A 이상 나오고 하나는 트리플 B 이상이 나오면 그냥 그 실적을 면제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3년 향후 3년 5년 정도에 이제 추정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제 올리게 그래서 해주는데. 바이오 회사들이 그걸 많이 하나요? 바이오 신약 이쪽이 가장 많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이라든지 네. 뭐 좀 다변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이 한 3분의 1 정도. 네. 근데 아무래도 공모 규모로 보면 주로 한 150억에서 한 400억, 300억 정도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네. 조그만 것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청약 경쟁률이 뭐 3,000대1이 됐다, 1,500대1이 됐다, 뭐 가끔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경쟁률이 또 많이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빼고 일반적으로 실적이 나는 코스닥 기업들을 하면은 그래도 한 5,60개는 5,60개 네,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의 그 주식시장이 뭐 시가총액 뭐 2%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네. 거의 뭐 그쪽에 이제 수렴을 하고요. 근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IPO 공모 액수가 뭐 한 2천억 달러.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한 230-240조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한국이 올해 같으면은 뭐 6조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3%? 예, 그 정도 되는 겨우 3% 이제 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가 최대 내년에 한 200조 정도 한다 그랬을 때 내년에 한 15에서 20조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지금 내년에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일단 뭐 이제 IPO 시장에서는 좀 가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예. 가봐야 알긴 알겠는데 예. 최근에 한 10년, 20년이 아니라 거의 IPO 역사상 아마 제일 큰 해가 되지 장이. 않을까. 일단 정상적으로 이 뭐 지금 뭐 코비드 20이나 21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 섞인 전망을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뭐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예. 오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뭐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모 건수는 계속 이제 비슷하고요. 공모 네. 액수도 가끔 4조, 5조 뭐 하다가 이제 8조 이렇게 되는 게 보시면은 중간에 네. 이런 게 이제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큰 건들이 한 번씩 들어왔을 때 예. 이렇게 이제 5조 이상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 올해도 사실은 빅딜이 뭐 그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이제 공모액이 거의 1조 네. 가까이 됐었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한 1조 정도 됐었고 카카오 게임즈 있었고요. 그것도 한 3천 한 7,800억 됐었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 1,000억 이상 공모한 게 이제 두 개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아주 이렇게 뭐 1,000억 이상 공모가 많지는 않다. 근데 내년에도 많아질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예측하고 일반 청약 경쟁률인데 이게 사실은 네. 뭐 경쟁률이 그냥 높다 낮다 정도로만 아는데 사실은 이 컨텍스트라 그러나 이 문맥을 좀 알기는 어려워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예. 그냥 감각적으로 봤을 때 수요 예측 경쟁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만 상대로 하는 겁니다. 수요 예측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냥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그 대형 운용사뿐만 아니고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그냥 가게 같은 그런 또 부티크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사실은 NAV라 그러죠. 그 자기 순자본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자꾸 청약을 하시니까 이제 조금 네. 허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 그냥 감각적으로 기관 수요 예측은 그래도 한 500대 1 정도 넘으면 상당히 이제 좀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져서 올해 뭐 3천 대 1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통상 한 7, 800대 1 넘어가는 숫자면은 굉장히 이제 좀 잘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제 하나의 지표로 좀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아직도 이제 뭐 그 세계 IPO 시장이 뭐 미국, 중국이 거의 뭐 한 70% 이제 하고 있는데 혁신 기업도 많이 있지만은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네. 쪽이 좀 이렇게 전통 제조업도 아직은 많은 반면에 적어도 이제 IPO 시장만큼은 뭐 3%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정말 나스닥 시장화 된 것 같아요. 그냥 공모 시장만큼은 그러네요. 4차 산업 뭐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헬스케어, IT 뭐 예. 이런 거. 바이오, 헬스 뭐 그냥 저희 좋아하는 버즈워드들은 다 이제 공모 시장에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 굉장히 대역급들이 많아 가지고 역대 최고의 뭐 예? 발행 건수와 시장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내년이 훨씬 더 크다. 맞습니다. 예. 예. 예상컨대.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예, 이어서 전망을 좀 해 보죠.
내년에 이제 뭐 그 구체적인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은 이제 IPO 시장도 뭐 일반 유통 시장과 비슷하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가치를 보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지만 정말 그때그때 시장 동향하고 수급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네. 희망하시는 주식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의무 배정을 하게 돼 있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뭐 그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제 저희 그냥 편하게 묶어서는 공모주 펀드라고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힐드 펀드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 네, 네. 이런 네.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좀 더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도 제도 변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우리 사주 물량을 한 20% 정도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 물량을 60% 정도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물량을 20%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100%를 채우고요. 예. 기관 60%가 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를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를 선배정을 그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이힐드 펀드를 또 10%를 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되고 저것되고 하니까 진짜로 뭐 대형 운용사나 이런 데서 정말 받아가실 주식이 좀 없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뭐 이런 공모주 펀드라고 해서 다 사실 공모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사실은 한 10%에서 30% 정도는 거의 뭐 그냥 채권, 그러니까 70% 정도는 채권으로. 아니, 하이힐드 펀드를 제가 한번 가입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가입 상태인데 이제 올해 말로 이제 그거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한 80% 정도는 하일드 채권, 그러니까 BBB 이하 채권으로 넣어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더군요. 꽤 수익률이 좋았어요. 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뭐 여기 보도 KRX에서 어제 보도 자료도 냈었습니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공모주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 연말에 그냥 뭐 했던 시점과 상관없이 그 해놓고 보면은 공모가 대비 연말 주가의 평균 상승률이 65.1%고 네. 상승 종목 비중이 79%라는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 공모주는 다 상승을 한 거고요. 예. 상승한 종목의 평균은 이제 만 원을 넣으면 다 16,500원 정도가 됐었던 예, 이렇게. 근데 사실은 공모주 펀드를 똑같은 기간 수익률을 보면은 사실은 10% 언더 평균적으로 10% 정도에 제가 수령하는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그게 예. 이 모수가 크니까 그죠? 네네. 예. 나는 이제 저수익률로 운영하는 게 많으니까 성공하더라도 그게 희석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설정액 추이가 계속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도 좀 났었는데. 네. 그 SK 바이오팜 때도 이제 아무래도 자격적인 요건으로 이제 하이힐드 펀드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네. 펀드를 설정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 좀 더 많이 배정을 그렇겠죠.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네. 이제 설정을 하셨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진이 계속은 되고는 있지만 그 내년 이게 아직까지 이제 설정이 됐다가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살아서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예상인 거고요. 네.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또 이거 들어가면 좀 복잡한 이슈인데 세제 혜택이 2020년 내 가입자로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또 저희 뭐 이렇게 부지런히 또 많이 생기시고 있어가지고 작년 3분기까지 한 뭐 3조 정도 이제 그러니까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가입을 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신규 설정된 펀드들 또한 이제 만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봤을 때 최소한 21년 상반기 IPO 시장까지는 이게 초과 수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기관들이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많이 좀 그래도 그 들어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제 수급적인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쟁률 추이가 계속 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자료 두 번째 페이지 가운데 그림이 이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시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18년도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가 이제 최초로 도입됐을 때 직후 3개월간 진행된 IPO는 전부 이제 4, 5, 6, 7 전부 다 이제
밴드 저희가 이제 수혜측 결과를 해서 밴드 하단에서 상단 가격을 놓고 기관에 비딩을 붙여서 최종 공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전부 상단 가격이 되든지 아니면 상단 초과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펀더멘탈리 그 좋은 주식이 공모가 됐었던 측면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한 발짝 뒤에서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워낙 코스닥 벤처 펀드들이 네. 이제 물량을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경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설정됐었던 것이고 그런 흐름이 내년에도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저 내년에도 조금 비슷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을 비롯한 이 증시 주변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공모 시장 딱 열리면 그냥 경쟁 어차피 그 거기다 예탁금으로 넣어봐야 이자도 안 나오는 거니까 청약했다가 이틀 있으면 환급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예탁금도 사실은 작년에 뭐 초에만 해도 뭐 20조, 30조 하시다 이제 뭐 60조 돌파가 돼 있고 하여튼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가 그래요. 최소한 2021년 상반기까지는 예. 뭐 올해와 비슷한 상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공모시장 일단은 저희가 일단 보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거는 오케이 그러면 올해는 SK바이오팜 뭐 카카오게임스 그리고 BTS 좋았던 것도 있고 아유 힘들었던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년에 잠재적인 그 뭐라 그래 빅피시라 빅가이들 뭐 이 대역급들 있잖아요. 이거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일단은 한 10개 정도만 추렸는데요. 사실은 네. 이 중에서 또 몇 개를 뺐습니다만 뭐 중간에 0.5조 원 정도 돼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다 1조가 넘는 네. 그런 사이즈로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합쳐도 거의 지금 15조를 넘 상회하는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공모 규모를 썼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2011년 12년인가 14년도 한번 그 전체 공모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10조, 11조, 12조 정도까지 넘은 적은 한번 제가 봤었는데 예. 주로 3조, 4조 빅딜이 있는 경우가 5조, 6조를 했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이제 한 15조, 20조를 한다 그러면 네. 공모 시장도 굉장히 한 단계 질거양에서 성장하는 어허. 것이 아닐까 좀 기대 섞인 관점. 내년에 가장 큰 공모 예정 주식이 뭡니까? 지금 예. 현재 된다면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허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단지 이제 시장 전망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이제 뭐 당사 미래에셋테어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네. 게임회사 예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전체 시가총액도 굉장히 몇십조로 이제 예상이 되고 뭐 저도 이제 이 딜에 관여는 직접 안 하고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나오는 이제 시장의 목소리를 보면 최소한 뭐 한 2, 3조 정도는 공모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크래프톤이 뭐 아마 한 6, 7월 정도에 공모가 정상적인 스케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렇게 얘기가 하고요. 나오고 있고 예. 내년 초에 지금 가장 일단 1분기 정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 팀에서 이거는 저희 팀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같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이제 케미칼 SK 예. 바이오 팜 말고 사이언스 맞습니다. 그 케미칼의 이제 자회사 백신 생산 업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유통 시장도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CMO, CDMO 업체가 굉장히 이제 그렇죠. 상위권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네. 그런 업체이고 이제 백신 CMO 업체인데 여기도 이제 예상 공모 규모가 조 단위로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고 SK 아이 테크놀로지라는 곳은 이제 그 2차 전지 수혜주인데요. 2차 예. 전지에서 나오는 그 분리막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발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분리막이라는 게 필수템인데 그렇죠. 예. 그 만드는 정교하게 만드는 업체가 뭐 사실은 일본, 중국 몇 개 업체 과점 업체에 지나지 네. 않고 그래서 이쪽도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굉장히 좀 잘 상장 작업을 읽어가고 있고 이것도 뭐 한 예상적으로 봤을 때 1.5조 원 예, 한 4, 5월 정도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네. 최소한 예, 뭐 1조, 2조 정도 공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HK 이노에는 제약 회사입니까? 1조 원이나 공모 규모가 있으면 기업가치 그냥 굉장하다는 얘긴데. 예, 여기는 뭐 이제 예전에 이제 CJ 헬스케어의 이름이 바뀐 곳으로 예.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예. 그런 쪽에서 뭐 좀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래서
사실 뭐 카카오 계열사가 뭐 90개, 100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저희가 했었던 이제 교촌 FMB라는 것도 그랬지만 네. 이게 딱 들었을 때 좀 친숙한 또 주식이 있죠. 내가 그렇죠. 이제 직접 먹기도 하는데 사기도 하고 기업과 네. 주식이 이제 좀 일치되는 주식들이 아무래도 좀 개인 단으로 갈수록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카카오 썸띵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프리미엄 유리하죠.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는 뭐 지금 봐서도 수조원 이상의 이제 공모 규모를 보일 것 같다라는 예측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쪽도 계속 상장 주관사를 정해서 작업이 글쎄요. 계속 진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굉장히 관심 가네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정말 시가총액이 금융지주사 합친 것보다 높아질까?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뒤에 또 보시면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고 원래 이제 올해 상장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이제 조금 더 당금질을 해서 내년에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네. 뭐 웹툰이죠? 맞습니다. 이 웹툰 요즘에 이제 뭐 넷플릭스도 거기 이제 뭐 네이버 웹툰에서 온 거지만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듯이 이제 전부 이제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 뭐 압도적이지만 미국 말고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쪽에서 카카오 네. 페이지 이런 것들이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예. 게 성공이 된다면 조금 나중 얘기지만 당장 뭐 내년 아니겠지만 후년이나 그런 때 보면 네이버 쪽에서 웹툰 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가치로 상장이 되지 않을까. 원스톤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그 SKT 쪽에서 하는 이제 그 앱스토어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저희 쪽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어서 네. 제가 뭐 자세히는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것도 역시 2차 전지 테마가 네.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건 네. 아직 뭐 상장 주관사를 정한 건 아니지만 당장 뭐 시가총액으로 한 뭐 50조 정도가 거론될 정도로 50조요? 예, 예. 그렇게 돼서 뭐 아직까지 그림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닌 상태인데 뭐 상장이 된다 그러면 뭐 공모 규모는 뭐 아무리 10%만 공모한다 그래도 한 5조는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시장의 관측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야놀자라 그래서 이것도 뭐 공교롭게 저희 당사에서 주관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여가 플랫폼 기업 뭐 좀 광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기업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21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뭐 한번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에 섞인 전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조단위에 근접하거나 조단위를 훨씬 넘어가는 1조를 훨씬 넘어가는 그 IPO 예정 기업들이 이렇게 많나요? 4월 달, 6월 달은 화끈하게 한번 하네요. 그제 이 예정대로면 6월 달에만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원스토어, 크래프툰. 어유, 이거 합치면요. 공모 규모만 해도 한 5, 6조 정도 되네요. 그죠? 네. 네. 여기 나오는 10개만 합쳐도 뭐 한 15조는 넘어가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저희가 해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잡아서 계산을 해 보면 항상 좀 이렇게 과다 계산되는 경향은 있고요. 예. 중간중간에 또 2~3개월에 한 번씩 주가가 또 조금 슬로우해지고 그러면 이제 시기를 늦추고 그러다 보면 또 때가 내년을 네. 넘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요런 정도 깔려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 한번 그래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게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업체들도 이 상장 스케줄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좋으니까 밸류에이션도 널널할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장이 이렇게 훈훈하고 리테일 손님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 하고자 하는 미국도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기업 공개가 되니까 아마도 IPO를 담당하는 우리 조인직 이사 같은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전화 말씀 드리시고요. 지금 이제 보도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증권학회에서 하는 이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포럼에 저도 참여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에 관련한 얘기를 조금 있다가 조인지 기사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언니, 지난번에 아버님 재활치료 받았다는 병원이 어디야? SRC 재활병원.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우, 그래. SRC 재활병원이 재활치료로 엄청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신규 병동까지 새로 지었어. 아, 그 병원이 그렇게 좋아? 거기 위치가 어디야?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경기도 광주에 있고, 서울에도 부설의원이 있어. 꼭 한번 알아봐. 언니, 고마워. SRC 재활병원 꼭 알아볼게. 네,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께 광고도 해드리고 또 제가 아침에도 알려드렸고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도 광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지금 뭐 밑에 하단에도 여러분 보시면 나가고 있네요. 이거 여러분 많이 참여 근데 너무 많이 참여하시면 또 이렇게 채택이 안 된 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벌써 이메일이 한 10통 이상 들어와 있던데 여러분 주식하면서 경험하셨던 아주 힘든 경험들 또 지금 여러분의 계좌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 3프로 상담소에다가 이메일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일 기준으로 새해 첫 영업일입니다.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날 주식 전문가 박세익 전무 그리고 정신과 전문이죠. 유명한 분이죠. 윤대현 교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정말 말씀도 아주 조리 있게 잘 하시는 윤대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주 실전적인 주식은 우리 박세익 전무가 담당을 하고요.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떤 심정에 대한 거 가슴으로 하는 거는 우리 윤대현 교수가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텔라 장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엄청 실력 있고 애치 있는 또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가 직접 와서 노래도 한두 곡 하고 하니까 아주 재밌는 프로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는 아유 너무 세게 저희가 달렸더니 따라오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낙오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가 이런 전문가들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또 세무 또 뭐 보험 이런 것도 다 하려는데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이나 뭐 영업에 관련된 거 없이 정말 진전성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인지 기사하고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사님도 다음에 혹시 IPO 시장에 대한 상담이 있으면 멘트로 좀 오세요. 아유, 예. 자,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그것만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죠. 이게 조금 뭐 규정안 이런 거 보면 법조문이 항상 그렇지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관 투자자가 60%를 배정받게 되고 개인 투자자는 20%,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 그러니까 공모 금액의 기준입니다. 공모 금액 20%까지 이제 그 우리 사주를 그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사주는 근데 공모 금액 20%까지 풀 청약이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럼 뭐 워낙 규모가 크고 조합원 수는 적고 그리고 이제 뭐 연봉에 뭐 3배 4배 되는 거를 다 이렇게 떠안을 수 없기 때문에 없고. 예. 그래서 거기서 실권이 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걸 전부 이제 기관 청약으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개인 20% 하고 기관 80% 이런 느낌이 이제 가장 IPO에서 많았던 그 분배였는데 그 우리 사주에서 실권 난 거를 5%를 이제 개인 청약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힐드 펀드에 꼭 무조건 10% 배정을 해야 되는 걸 바꿔서 5%만 배정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5%가 와서 그 나머지 10%를 합친 거를 개인 청약한테 개인 청약 투자 개인 투자자
한테 이제 주게 됐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포션이 전체 공모 주식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게 이제 제도가 예. 바뀐 겁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러면 뭐 20%나 30%나 그래서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도가 하나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균등 배정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제 네.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으로 50%는 해결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50%는 여태까지 방식이랑 똑같게 네. 돈을 많이 내신 분이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네. 주식을 갖고 가게 네. 1억 내신 분은 10주 갖고 가고 1000만 원 내신 분은 증거금으로 네. 1000만 원 내신 분은 한 주 갖고 가게 이게 네. 일종의 이제 여태까지 공모주의 1000만 원 한 주 1억은 10주 이렇게 네. 50%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는 나머지 50%는 그냥 균등? 청약하신 분들은 전부 N N분의 1 유튜브용 뭐 N빵 예 N분의 네. 1로 다 N빵. 나눠가지고 네. 뭐 3주 5주 10주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청약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그 최소 청약 그 증거금을 아마 내셔야 될 거예요. 네. 각 회사별로 이제 그거는 신고서 같은데 읽어보면 나와 있으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개인 청약 최소 청약 주수가 10주입니다. 네. 10주. 그러니까 네. 10주에 뭐 만 원짜리 주식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에 이제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5만 원 정도는 걸어 놓으시고. 예. 그리고 어디예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거의 뭐 무위험 거래에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이런 거라 그러면 좀 공부를 좀 팔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 100개 정도 110개라 그랬을 때 한 100개 정도 되는 종목은 정말 뭐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기업도 많고 2000억 네. 뭐 이렇게 그 말인즉슨 사실은 뭐 애널리스트도 안 계십니다. 예. 네. 그 그냥 신규 상장이라서 예, 뭐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리포트 나오는 거 말고는 사실 잘 모르세요. 펀드 매니저분들도 그냥 그때 가서 1시간 IR 들으시고 그냥 경쟁률 보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렇게 정말 한 2시간은 모를까 3시간만 투자해서 신고서 투자 설명서 보시고 투자하시면 한번 굉장히 해볼 만한 그 포트폴리오 투자가 되지 않을까 공모주만 쫓아다니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올해가 총 몇 개라 그러죠? 코스닥 포함해서 다? 코스닥 103개였고요. 네. 코스피가 11개인데 그중에 신규 상장 리츠랑 재상장 빼면 6개.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일반 기업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코스닥 그 코스피 합쳐서 한 9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이제 대여급들이 올해보다 더 많아요. 대여급에다가도 솔직히 아 그런 주식이 있었나 할 정도의 작은 주식들도 또 내년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아유 나는 1억씩 없어.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도 못했어. 근데 이제 제도가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배정 물량도 늘어납니다. 우리 사주 포기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또 하이힐드 펀드 것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이 전체 이 파이도 커지는데 거기다가도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뚝 반을 잘라서 N빵 균등 배분하는 증거금만 최저 증거금만 맡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이 되니까 주요한 IPO를 제법 많이 하는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서 그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래에셋대우 많이 하고 한투증권 많이 하고 NH투자증권 많이 하고 그 은행 계열사들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들은 다 계좌를 미리 좀 터놓으시고 늘상 하는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가 한 60여 개 정도 되고 예. 근데 IPO를 1년에 하나라도 이제 하시는 증권사가 한 10개 정도 되시고 예. 말씀하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에코티 쪽에서 이제 빅3라고 그래서 저희 당사 미래에셋대우 뭐 한국투자증권 삼성 NH 농협 정도가 NH? 예. 이제 한 뭐 40% 50% 정도 하고 말씀하신 삼성 뭐 신한 또 예. 하나금토 이런 하나금토. 은행 계열 쪽에서 네. 또 KB 이런 데서 네. 굉장히 의미 있게 하시고 사실 고령 정도에서 한 두세 개 정도를 빼고 나면 많이 네. 없는 상황인데 막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이제 계좌를 갖고 계셔야 그때 그렇죠. 그리고 어쩔 때 보면 인기 있는 거는 계좌를 언제 텄는지 바로 가서 틀면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미리 터놓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예탁자산을 조금씩 맡겨두는 것도 제가 보기에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인기 있는 거는 자사 고객들 먼저 배려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디테일한 것과는 아니고 큰 공모 물량 좀 매력적인 거는 한두 번 청약을 해봤습니다만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줘요?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해. 펀드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펀드가 제일 유력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의무 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일드 펀드라고 이제 그 펀드 종목에서 이제 하이일드라는 이제 검색어를 찾아서 치시면 네. 거기 그게 이제 공모주도 한 10에서 30% 정도 받으시면서 성격에 따라서 뭐 말씀하신 조금 투자 외 등급 뭐 트리플 B 이하 등급에 있는 채권을 많이 담은 펀드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식을 하죠. 예, 공모주도 하듯이지만 코스닥 기업에 뭐 15% 이상 또 신주를 받아야 그 자격이 유지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일종의 공모주에서는 수익이 나는데 또 다른 쪽에서 조금 또 빠질 수 있는 거의 뭐 CBBW 같은 뭐 그런 것도 예, 네. 그 메자닌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한번 그 투자 설명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균등 배정을 최대한 좀 레버리지 하셔서 한 10개 정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자체가 이제 또 포트폴리오 돼서 아까도 뭐 올해가 이제 특별히 한 65% 정도 수익이 났지만 네. 뭐 안 좋았던 경우도 이제 여기 뭐 보도자료 마이너스 날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최근 5년 동안은 그래도 거의 없죠. 20% 정도는 올랐더라고요. 저희가 뭐 네. 어쨌거나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래도 네. IPO 뱅커들 요즘에는 그리고 한 7, 8년 전부터 의무 인수라는 게 생겨 가지고요. 네. 그 주관사에서 이렇게 발행사 만 좇아서 그 밸류에이션을 과대하게 하기 할 유인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 좋은 해도 여기 한 20% 30% 올라온 걸로 이제 통계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그 할인율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밸류에이션 신고서에 보시면은 공모 할인율로 평균 한 뭐 20에서 30% 정도 저희가 네. 할인을 하는데 네. 정상적으로 시장이 이제 세팅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먹을 알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희가 오퍼를 드리는 부분이어서 사실 뭐 그냥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공모주가 비교적 좀 안전한 종목 네.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매번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하지 말고 계속 하면은 일종의 강제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니까 물론 이제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상장하자마자 그냥 미련 없이 파는 분들도 있고 좀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미련 없이 팔고 이거는 좀 보고 그러다 보면은 또 크게 물리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제 주변에는 그냥 상장하는 날 따상이든 뭐 아니든 그냥 팔아버리더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거의 모든 운용사가 시초가에서 예 시초가 플레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때 이제 90에서 200%까지 이제 설정이 되니까 그렇죠. 공모가가 만 원이면 네. 이제 9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이제 첫날 사실 다 이제 해결을 좀 많이 하시죠. 예.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그 포로 이 토론에 나가기 위해서 공모 제도에 대해서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제도도 보고 관련된 자료도 이제 찾아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개인 투자 자의 입장에서 이 공모주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리스크를 제도가 제약해 놓은 제도다. 왜냐하면 지금 조인지 기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청약을 하죠. 먼저 청약을 해서 일단 경쟁률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기관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깜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기관 청약을 한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경쟁률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 기관 투자가들이 저 적정해서 이렇게 힌트도 주는 것도 있고 또 주관사인 증권회사에서 밸류에이션 엄격하게 안 하면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담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도가 개인 투자단에서 비교적 리스크를 좀 관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는 분들이 공모 시장을 활용하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도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관심을 두고 공모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순서를 마련했는데 조인지 지사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조언이라든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그 저희 팀에서 하여튼 뭐 운 좋게 최근에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회자되는 명신산업이라고 올해 아 그 거기서 한 거예요? 예, 저희 팀에서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아니 교촌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교촌은 저희 본부에 저희 옆에 팀에서 아니 그 본부가 뭐 그 같은 예, 데죠. 예, 예, 예. 그렇게 좀 올해 좀 특별하게 좋은 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예. 그 뭐 원래 이제 밴드 하단이 뭐 이제 한 4,900원에서 5,800원까지였다가 예. 이제 공모가 6,500원으로 됐고 네.
한 10영월 밀 만에 뭐 장중한 때 6만 3천 뭐 한 10배 가까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뭐 그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때 당시 또 프라이싱이 뭐 비싸냐 싸냐 예, 예, 그렇게 또 돌아올 수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야 뭐 그냥 너무 또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찾아가는 게 모양이 좋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가만히 이제 그건 조금 이제 극단적인 경우였고요. 저희 네. 올해 이제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가만히 좀 지켜보면 공모가에서 시초가에서도 한 30% 오르고 쭉 이제 연간 가면서 한 50% 정도 오르는 네. 안정된 종목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역시 좀 소재가 명진산업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테슬라라는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이제 뭐 부품을 좀 납품하시는 그런 게 많이 워낙 많이 알려지면서 그 배터리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철제 강판이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이제 그 어떤 테슬라 ETF 재료로. 같은 느낌으로 예, 이렇게 많이 추종이 이제 됐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았지만 3천억에서 공모도 한 1000억 정도였었지만 이제 뭐 아시아권에 이제 국부 펀드가 하나 굉장히 들어와서 한 10% 정도 물량을 받아갔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언론 뉴스 플로우나 이런 걸 검색을 해 보시면은 그런 앵커 인베스터들이 또 롱 펀드들이 누가 들어왔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렇겠죠.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또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이제 실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확약 그 바로 아까 시초가에 못 던지게 예. 최소한 15일에서 한 6개월 정도 확약을 거는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다 발행 증권 발행 신고서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은 뭐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한 82%까지 걸었었고 저희 뭐 명신도 한 30% 넘게 뭐 걸었었는데 그런 그 확약 비율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네. 세심히 보시고 이렇게 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관 수유 예측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감각적으로 최소한 7, 800대 이상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그다음에는 거의 뭐 예상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뉴스 플로우들만 잘 보신다고 해도 그래요. 실패 확률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좋은 기업들 자본시장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처도 많이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첫 출연인데도 담담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대우 미래에셋대우의 조인직 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